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4장입니다. 신명기서 4장 15절에서 24절.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온 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네, 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꺾은 이 복음을 세상에 또 우리 후대에게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 하셨어요. 그 만약에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교회를 두고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독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일곱 번 재앙당한 이유도 결국 이 오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복음 안에서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면 내게 진정으로 오직이 돼 있는가? 나는 복음에 오직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가운데 참 복음을 누리고 행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에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죄와 사탄 아래 모든 인간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부분이 바로 구원이에요. 결국 원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죠. 다른 종교들은 원죄라는 것을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사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 결국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전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조도 우상이 되게 돼 있고요. 모든 사상들이, 교권이 우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비주의.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럼 그게 결국에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철저하게 육신주의고 알고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죠. 그리고 율법주의를 보세요. 복음을 놓치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바로 살아서 의인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갈수록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를 보세요. 형상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건물 벽에 또 안에 보면 전부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죠, 자기들 스스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종교단체, 또 신념운동, 명상운동 하는 종교단체들이 엄청난 영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참 왕으로 오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죄와 저주와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고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도피성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산다.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또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이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우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인 거죠. 우린 이 속에서 참된 행복,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24 행복과 감사와 능력, 이거를 복음만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신앙생활이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도 온 세계는 우상숭배로 죽어가고 있다. 그 영적 사실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의 문제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 위에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설명하신 거죠. 천체를 보고도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섬기면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체험을 하니까 또 하게 되는 거죠. 마귀도 우리에게 분명 체험을 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한 마리 귀신이 나가서 일곱 마리 귀신을 더 데려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면 갈수록 더 우상숭배하게 되죠. 그럼 하면 할수록 더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체험 없어도 상관없어진다 했습니다. 아니면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체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우리의 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좌의 그리스도,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꺾이고 237 나라에 비추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 했습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 불길 중에 말씀하시던 날에 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항상 간직하란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송,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면 모든 응답도 딸려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그 사명과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가문 보고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라. 영적인, 육신적인, 고질적인 문제 상관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어느 날 해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죠. 요셉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다윗도 이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사울왕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옷자락을 자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겠다. 그때 사단은 포기하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을 보면 이거 아니고는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없다. 그 결론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을 알게 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그 일이 가득한 이 추석 명절에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 깨달음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떠나고 빛이 비추는 축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운동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파송된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과 두라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 RUTC 또 300지교회 3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후대 사역 바르게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일본 전도 집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실 때 교역자가 현장 목회 주역으로, 중직자가 3제자로, 렘넌트 3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 다민족 제자들, 또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30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프랑스 나라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다민족 집중훈련이 진행되고요. 또 목요일 일본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훈련이 많은 모든 훈련생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민족의 역사하는 모든 우상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현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